막히는 길을 갈다 보면은 발을 내리면서 엉거주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. 그럴 때 마음 편하게 내려서 이렇게 랜딩기에 의지해가지고 가볍게 사람들을 가는 보행 속도와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행 연습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초보자들은 그리고 바이크를 잘 타신 분도 운동장이나 이렇게 넓은 주차장 같은 데서 핸들 꺾는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조향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이게 엔진기를 달아놓고 아 이게 정말 좋구나 라는 그 맛을 느낍니다. 여기 사장님도 어제 엔진기를 달아놓고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엔진기를 다른 것 자체가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을 드셨는데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한번 시켜놓고 보니까 아 멋지네. 네.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. 이게 연습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더 연습을 하셔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이 경사지 같은 데 들어가는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연습을 해야 아 이 정도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아 이 정도는 이렇게 빠져나가겠다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랜딩기를 달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꾸시고 또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해서 타시고 그러는 것이지 랜딩기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과 랜딩기를 적응해서 이렇게 몇 번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타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. 꼭 명심하시고 랜딩기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도 이렇게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것처럼 출발하면서 랜딩기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멈춰서면서 랜딩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건 항상 출발하기 전에 랜딩기를 올리고 출발하시고 멈춰가지고 완전히 멈춘 다음에 랜딩기를 내리시고 이게 가장 안전의 최선입니다.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